나 그란마스터 노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멋지게 붙여져 있는데. 예. 네. 오랜만에 우리 센터에서 강의하네요. 제 센터인데, 그죠? 오랜만이죠. 네. 파트너들이 다른데 센터에 자꾸 오라고 그래서 정작 우리 센터에서 못했습니다. 아, 오늘 혹시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신 분 계실까요? 아우, 많이 계시네요. 예, 우리 이분들 잘 오셨다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이런저런 오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혹시 언제에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수원에서. 예, 그러시군요. 예, 좀 오시기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전혀 못 느꼈어요. 어, 그러셨구나. 역시 준비된 초대를 잘 하셨네요, 보니까. 예. 그래요.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애터미 지금 사업한 지 올해 연말에 한 15년 되네요. 와. 제가 그동안 해온 사업 중에서 제일 오래 하고 있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예, 제일 오래 할까요? 예, 그럴까요? 그렇죠. 정답. 야, 맞네. 예, 돈이 되니까. 돈 안 되면 그만뒀겠죠. 예. 그럼 제가 그 전에 했을 때, 그 전에 애터미 이제 무슨 일 했냐. 아, 저 호텔 사업 했어요. 호텔 사업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제 나머지 삶. 그죠? 삶은 그때 제가 딱 만 50살에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일을 경제 활동을 안 해도 평생 내 먹고 살 돈은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했던 이유는 남들이 애터미 사업은 다 터부시하고 그렇잖아요. 또 이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 지금 굉장히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 그죠? 굉장히 불안한 그런 마음으로 계실 건데, 왜요? 이게 다단계인데, 다단계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일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일을 한 건 아니죠. 그렇겠잖아요. 그럼 왜 일을 했냐? 그리고 제가 뭔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꼭 이거 일만 한 건 아니겠잖아요. 저는 이미 호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돈만 따진다면은, 그죠? 현재 가치만 따진다면은 저는 굳이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죠? 미친 개보다 더 무섭다는 이 다단계를 할 이유가 없었겠죠. 맞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했냐 이거예요. 왜 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고정관념 속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많이 삽니다. 시대 흐름과 변화의 능동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늘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항상 옳죠. 그때 미래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가 직장생활 딱 10년 했습니다. 직장생활 10년 하고 직장생활도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 돈 벌고 배우기 위해서 세상을 예, 딱 직장생활 10년 했습니다. 백화점 들어갔습니다. 백화점 들어가서 정말 목표가 뭐냐면 봉급받기에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1처럼 했겠죠.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1점 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승진이 빨랐을까요? 늦었을까요? 굉장히 빨랐겠죠. 아주 젊은 나이에 지점장이 됐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 입사원서 낼 때 저는 지점장이 됐어요.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제 할인마트를 그죠 시장조사로 도입하기 위한 시장조사를 해 나갔다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 개발 총 책임자도 하고, 그러니까 유통의 전문가죠. 시대 흐름의 변화 속에서.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그러니까 직장인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감이 던지고,
제의를 시작했죠. 이제 배울 게 다 배웠다. 돈 받고 배웠잖아요. 직장에서 돈 받고 배웠기 때문에 다 배웠다. 그리고 이제 내일을 해야겠다 하고 했는데 제가 배운 게 뭐예요? 마트잖아요. 그래서 마트를 했어요. 배운 건 그거니까 가장 안정적이니까 저 사업이니까. 근데 사표를 쓰는데요. 겁이 나요. 다 준비해놨는데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표를 던졌는데 다음 달에 봉급이 안 나온다는 거. 와, 참 사람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게 내 발목을 잠든 거 하더라고요. 나처럼 완벽히 준비했어도.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제가 하고 나니까 한 달에 제가 봉급쟁 1년 해서 받은 봉급보다 한 달에 받은 소득이 더 많아. 수입이. 와, 이거구나. 왜? 그동안에 내일이 아니고 남일이었고 내 사업은 내일이죠?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센 놈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지금도 1대1로 붙으면 제가 안 지거든요. 지금도. 근데 제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에 점프하고 100개, 200개 점프하고 해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빠져나갈 타이밍을 적절히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한 게 아니고 이걸 하나를 하고 나서 제가 들어가면 그 동네 쑥대밭대요. 다 망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얼른 시설 권리금 받고 프리미엄 받고 다른 지역으로 또 와서 이렇게 합니다. 계속 개발 넘기고 개발 넘기고 차익 넘기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도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동산 개발 쪽으로 갔죠. 부동산 개발 쪽으로 가다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아 그리고 호텔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호텔을 짓고 팔고 짓고 팔고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제일 못난 하나만 잡고 있었어요. 하나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생활비만 나오면 되니까. 그런데 그 일도요 참 무료해요. 무료. 호텔 사장이 할 일이 없잖아요. 어서 입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 파킹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커피숍에 커피 나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없으니까 호텔 사장은 다 시스템 구축해놓고 직원들 쫙 책에 갖춰놓고 저는 할 일은 뭐예요? 늘 골프나 치고 다니고 그죠? 여행 다니고. 근데 그것도요 괜찮겠죠? 그런 사람 사면 괜찮겠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요. 1년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 도대체 이게 뭔 짓이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좀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을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일은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투자 대비 수익률도 떨어지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다가 제가 에터미를 만난 거예요. 운 좋게 에터미를 알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랬으니까 어땠을까요? 가감히 호텔을 정리하고, 아니, 뒤도 안 돌아봐요. 뒤도 안 돌아봐. 가감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금액보다 10%를 인하해 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빨리 팔리죠. 그 두 달 만에 정리가 됐어요. 뭐 때문에? 에터미 하고 싶어서. 그 차익이 10%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에요. 그러고 나서 에터미에서 얼마 받았어요? 첫 달에? 7만원. 완전 바보잖아요, 바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도대체 뭘 받길래? 뭘 받길래? 남들은 다 손깍지라는 거잖아요. 손짜는 에터미 다단계를. 뭘 받길래? 가감이 그럴 수가 있었냐는 이야기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첫 시간에 우리 회사 소개를 들으셨는데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단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변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본 애템이 너무 간단해요. 상식선에서 제만 보이고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은 상식선에서 판단해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시대 흐름과 잘 맞느냐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호텔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 코로나 기간 어땠을까요? 망하진 않지. 뭐 내 건데 망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있는 직원들 다 내쫓고 2년 동안 그냥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망하진 않아. 하여튼 그럴 겁니다. 근데 10년 후에 마치 코로나가 올 걸 알았다는 듯이 접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 일을 한치도 못 알아. 자, 제가 에테비를 선택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장님 이런 말씀 하셨어. 이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갖는 게 에테미 막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희망이 없는 건 아닌 입장이잖아요. 근데 회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일이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일이다. 예. 네. 제가 그동안에 뭘 했어요? 건설도 하면서 대형 갈비집도 했어요. 미사일 나이프 카페도 하고. 그리고 호텔이나 짓고 팔고 할 때마다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운 좋게 실패를 안 했지. 왜 실패를 안 했냐? 가장 잘 될 때 팔고 나왔어. 가장 가치가 높을 때 팔고 나 파는 게 목적이잖아, 이게. 운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 영원히 잘 된다는 걸 얻기 때문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잘 때도 빠져나가고, 잘 때도 빠져나가고, 잘 때도 빠져나왔어. 근데,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냐? 항상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 때마다, 저는 굉장히 많은, 나도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애터미 일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자, 그게 중요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다단계는 다 싫어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도 싫어하고, 저도 싫어했고. 저 다단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저 짓을 하고 다니냐. 저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왜 그랬냐. 기존의 다단계는 안 좋은 제품을 비싸게 쓰게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 아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제품 쓰라고 권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내 아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익을 줘야 되는데 손해를 주고 있어. 안 좋은 제품을 비싸게 쓰게 하니까. 맞아요? 틀려요? 안 좋은 제품을 비싸게 쓰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 아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어. 내 아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건 너무 간단한 이치요. 그러니까 비록 다단계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도 예를 들어서 빵집도 미용실도 식당에 갔는데 그 집 갔는데 두 번 다시 안 가는 집 있죠? 맛도 없고 불친절하고 비싸고 근데 가격까지 비싸. 그러면 두 번 다시 그 집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이발소에 갔는데 머리를 지어 뜯어. 다시 그 집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다단계뿐만 아니라 나에게 손을 끼치면 더 이상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간 집 또 가고 또 가는 집은 내가 만족해서 또 가고 또 가죠. 그래서 단골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기존의 다단계는 안 좋은 제품을 다 비싸게 쓰게 하는 거예요. 돈 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단계 한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글로벌 A사. 세계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효시라고 하는 글로벌 A사마저도 A사 출신도 여기 많죠? 성공이 쉽지 않아요. 에요. 제품이 나쁜 게 아니고 가격이 너무 비싸.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좋은 회사임에도 회사는 좋아. 근데 그런 도구를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로부터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일이에요. 맞죠? 근데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체면 치레로 내 얼굴 보고 한두 번 사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왜? 계속 사주기는
우리 형이 하니까, 우리 누나 하니까 도움을 주면 좋은데 계속 사주기에는 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이제? 남한테 가. 누나한테 사줄 걸 남한테 가 사. 그럼 남이 어디예요? 할인마트. 맞아요? 틀려요? 할인마트, 할인마트. 거기 가는 게 나에게 가장 유리하니까. 맞죠? 너무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 이거. 초등학교 나와도 다 알아먹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애터미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애터미가 해서는 안 되는지, 기존의 다단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왜 가세요? 제가 다음 주 석세스 이튿날 수원에서 이 강의 하는 거예요. 수원에서 강의 잡혔더라고요. 이걸 이야기하는 이 강의 할 거예요. 그냥 어려운 강의가 아니야. 맞아요?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사장님 공감해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애터미는 어떻게 되냐? 애터미 제품 놔두고 마트 가면 손해의 이익이에요? 손해의 이익이요? 우리 사장님 써봤어요? 우리 제품? 처음 오신 사장님? 아직 안 써봤죠? 써봤어요? 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손해난 이야기를 가급 여시네. 야 충분히 준비됐으면 준비된 초대. 누가 초대 오셨어? 아이고 잘하셨어.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 저렇게 준비도 초대를 해야 돼. 쌍짜 들어올 게 아니고 충분하게 애터미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킨 다음에 제품이나 써보기 한 다음에 진짜 써보니까 이익이니까. 이거 손해 끼치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업의 도구로 한번 알아보자고 오신 거잖아. 맞죠? 그게 준비된 초대인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는 이제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애터미가 다단계라고 손가락질만 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애터미는 다단계라고 손가락질만 할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왜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파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 절대 품질과 절대 가격으로 애터미는 모든 제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제가 약 15년 전에 저 혼자 왔습니다. 저 혼자. 저 혼자 왔는데 지금 제 밑에 얼마나 많은 멤버십 있는지 수십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어떻게 그 수십만을 다 하겠습니까? 못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내 주변에 체험했던 몇몇 분들에게 이게 애터미가 진짜다 써봐라 쓰라고 소개했어. 그런데 그분들이 써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다 노 했겠죠? 예, 똑같은 다단계인 줄 알고 기존의 다단계는 한 번도 좋은 제품을 싸게 판 회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단계 마케팅 기법이라 하면은 당연히 비쌀 것이다. 당연히 손이 끼칠 것이다. 내가 손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노 아니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수십만이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야 했던 사람들에게 남의 거 사봐. 진짜 싸고 좋아. 어차피 쓸 치약 애터미 사왔으면 좋으니까 건강해지고 싸니까 삶에 도움이 돼. 어차피 쓸 샴푸 써봐. 한방 샴푸인데 진짜 좋은데 그때는 댕기 머리가 있었어. 요즘에 안 나오나요? 아직도 나와요? 어. 그때 한방 샴푸 댕기 머리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 머리가 가장 고민이 있었거든. 나는 소갈머리가 없어. 소갈머리. 우리 친구는 앞에 주변머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둘이 머리 갖고 고민했는데 아, 제 머리 봐요. 그럴 때는 댕기머리를 썼었어. 근데 우리 거 쓰니까 어떻게 돼요? 댕기머리에 4분의 1 가격도 안 되는데 효과가 훨씬 좋은 거예요. 가격은 4분의 1 가격도 안 되는데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때 샴푸가 8,000원인 가격이었어. 한방 샴푸. 댕기머리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리는 어떻게 돼요? 머리가 풍성하죠? 우리 친구는 이렇게 넘기고 있어요. 요즘 이제 가발 쓰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루트 바이탈.
노트바이 딸 제가 쓰라고 권했어. 공짜로 줄만 돈데 공짜로 주면 사람들이 귀한 줄 몰라요. 남의 거 써봐. 가발 벗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요즘에 체험 사진 있잖아. 이렇게 내가 보내줬거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써보니까 이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다르다는 것을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깨닫게 된 거죠. 다단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써보니까 이익이니까 누가 그 소비자가 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언니가 동생에게 동생이 언니에게 엄마가 딸에게 딸이 엄마에게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소개를 해주네. 소비자가 누구를? 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거 써봐. 이 샴푸가 훨씬 좋아. 등기물이보다 이 치약이 훨씬 좋아. 싸.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자 각자 아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죠? 소비자가 소비자를 소개해줘. 그리고 생필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써야 되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기존의 유통 어리 채널보다 애터미 찍은 게 싸고 좋다면은 소비자는 계속 확산될까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처음 오신 분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일이 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나도 할 수 있는 일인 건지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어차피 쓰는 생필품 그죠? 지구상에서 애터미처럼 좋고 싼 것은 애터미가 유일해. 좋고 싼 뒤 봤어요? 혹시? 좋고 싼 뒤 싸게 판 뒤 보셨어요? 좋으면 비싸. 싼 게 비지떡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애터미는 유일하게 좋은 데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정확히 제대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볼게요. 왜 그동안에 이제 잘 생각해 봐요. 그동안에 우리가 저도 제가 가장 의심점이 뭐였냐면은 아니 그토록 다단계사들이 지구상에 사라질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없어지고 나면 또 생기고 그럼 사람이 또 몰려가고 없어지면 또 생기고 사람이 또 몰려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바퀴벌레가 아무리 밟아도 기어나오잖아요. 4단계가 아무리 없어도 바퀴벌레처럼 또 기어져 나오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다단계에서 말하는 게 현실로 막 이루어진다면은 그게만 된다면은 이건 대박인 사업이거든요. 대박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대박이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연간 한 10억 정도 받고 있거든요. 대박 맞죠? 근데 이게 노동소득이 아니란 거예요. 맞아요? 노동소득이 아니에요. 권리소득, 시스템 소득이요. 근데 제가 죽고 나도 제 자녀에게 이게 상속이 돼. 맞아요? 틀려요? 우리 제2의 엄마의 스폰서님이 임페리얼 돼서 돌아가셨죠? 박동철 크라운 임페리얼 마스터님 돌아가셨어. 그거를 따님이 상속 코드를 받았잖아. 상속세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본인 코드는 국장이었는데 아빠 상속 코드, 임페리얼 코드까지 받아서 국장 코드는 그대로 진행하고 임페리얼 코드로 임페리얼로서 무대에서 인사하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받은 10억이 1년에 10억이란 돈이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받은 돈이에요? 이익을 주고 받은 돈이에요? 이익을 주고 받은 돈. 맞아요? 이익을 주니까 계속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손해 끼치면 내일 당장 안 나오겠죠? 자, 사업은 타이밍인데 애터미 사업은 이제 시작했어요. 애터미 사업 이제 시작했다고. 우리가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안숙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걸 배웠죠? 애터미 사업은 도입기에서 이제 막 성장기에 도입했어. 도입기를 지나서 이제 막 성장기에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도입기에 했던 사람들은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초창기 했던 사람들은. 제가 애터미 창업되고 3년 후에 시작했거든요. 3년 후에 시작했는데 저보다 3년 전에 했던 분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다는 걸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잖아요. 예, 회사 자체가 사무실도 없어요. 홈페이지도 없어요. 카다라고도 없어요. 예, 회장님이 사업에 망하셔가지고 그때 건강도 잃으시고 그죠? 친구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던 분이에요. 정말 애터미를 만난 것이 기적입니다, 이거. 그 상황에서 해모임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님 장윤순 박사니까요. 사제지간의 인연으로 애터미 해모임이 회장님 손에 들어온 거예요. 이 화장품이. 회장님은 본인이 몸이 건강치도 않으시니까 사업으로 생각지도 않았어. 이제 얼마 안 남은 세상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전도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저 제품 싸게 팔면은 말 그대로 그냥 원가에 갖다 원가에 주면 이게 얼마나 좋다는 걸 아니까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거니까 그죠? 민간기술 더 이상 좋게 못 만드는 한계점을 핵융합기에서 극복해서 만든 제품 아닙니까? 국책 프로젝트로. 근데 직거래이기 때문에 비용 안 들 때문에 공짜해 주고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했어. 그러고 오시면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좋은 제품을 싸게 파니까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가 된 거예요, 회사가. 회사를 하려고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회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사용성고 받는데, 그죠? 신용불량자에 사용성고 받는데, 뭔 돈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회사를 출발했던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해모임이 30%가 아니고 60%죠? 그 당시에는 30%였어, 30%. 생활벽도 요즘에 사진 가끔 보시죠? 양도 적어. 그 딸랑 두 가지 아이템 갖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도입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제가 있을 때는 그나마 도입기에서 좀 지났어. 홈피도 있었어요. 카드하고도 있었어요. 제가 올 때는. 신용카드도 됐었어요. 그나마. 그나마 본사라고도 있었어요. 본사도 있었어. 사무실도 있었어. 제가 올 때는. 훨씬, 그리고 아이템이 제가 올 때는 여섯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했던 사람들은 정말 고생 많고, 사회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사회적인 증거가. 사회적인 증거라고는 애터미는 똑같은 다단계라고만 알고 있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저항이 극도로 심했을 때야. 지금보다 훨씬 심했죠. 근데 우리 회장님의 리더십과 훌륭한 경영 철학으로 애터미가 반석이 올라왔어요. 자, 저는 어떻게 애터미를 했냐 이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제품 싸게 파는 유일한 회사. 다단계 못 두고 100단계는 어때? 다단계 마케팅 기법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싸게 팔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만약에 애터미가 일반 유통으로 가봐요. 총판 대리점 강한 거 때리고 해모임 여러분들 최하 4, 50만 원에 사 먹어야 돼. 화장품 최하 4, 50만 원 사서 써야 돼요. 지금 직거래 마케팅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기존의 다단계는 어쨌냐 이거예요. 기존의 다단계는 똑같은 직거래 마케팅 방식인데 왜 비쌌냐는 이야기예요. 왜 비쌌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너의 탐욕이지 뭐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오너의 탐욕. 제조원가는 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너가 어떻게 돼요? 만 원짜리 갔다가 50만 원 책정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뭔 이유 왜 비싸겠어요? 이유 간단해요. 그 오너가 다단계꾼들 같이 판 짜는 거예요. 다단계꾼들 따따망들끼리 따지면서 오너하고 판 짜는 거예요.
그리고 순진한 사람들을 뻥쳐가면서 사기쳐가면서 물건 비싸게 쓰려고 사람 데려오고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잠깐 있다 얻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터미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만약 애터미가 해머임이 이 좋은 해머임도 이 좋은 애터미의 화장품도 보리 방한기 회장님이 안 만났으면 이게 사장 될 뻔했어. 사장. 그러니까 환상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만난 가장 큰 이유는 경영자의 경영 철학. 애터미란 회사,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싸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이었고, 두 번째, 우리 방 회장님의 타고난 경영 능력과 경영 철학. 그리고 이 회사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그런 확신. 이 시간에 그걸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회장님 강의를 많이 들어보시면 그걸 아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네트워크 회사가 애 사라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계속 생기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면 성공자의 삶이 너무너무 멋진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 나 같은 사람은 대부분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큰 돈 버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일 못해. 내가 그죠? 한 달에 천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인데 어떻게 1년에 1억씩을 벌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월 1억씩을 벌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오해입니다. 예, 그동안에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요.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할 때 남의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못 받았다 치더라도 자영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누구 내 능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다못해 식당 하나 차려다라도 미용실 하나 차려다라도 옷가게 하나 차려다라도 똑같아요. 가게 세웠고 인테리어고 그죠? 팔고 지금 모집하고 뭐 세부 신고하고 모든 걸 누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근데 내가 다 안 하는 데가 있어요.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본사에서 가맹비 돈을 몽창 줘. 가맹비 주고 그 지역에 내가 상권을 보장을 받아. 맞죠? 그리고 본사에서 준 재료 갖다 레시피대로 그대로 나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영업은 내가 해야 돼.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막 이게 영업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애터미 사업 똑같습니다. 모든 건 다 뭐가요? 회사가 해줬어. 대신 애터미는 공짜예요. 돈 내고 해야 되는데 공짜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 공짜예요. 스타벅스가 더 커요? 애터미 사업이 더 커요? 애터미 사업이 훨씬 크잖아요. 스타벅스 내려면 얼마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10억 갖고 안 돼. 스타벅스 커피 몇 잔 파는데 10억 갖고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인테리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좋은 장소도 좋은 데 아니면 안 내죠. 자, 근데 애터미는 아무 조건 따지지 않아. 여러분 고민할 것도 없어. 회사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우리에게 공급해줘. 우리에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그리고 택배도 회사가 다 해주고 직원 본부도 회사가 다 알아서 다 해. 해외 법인도 회사가 다, 세미나도 회사가 다 해줘. 언더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중국 석세스 세미나, 태국 석세스 세미나, 미국, 뉴질랜드, 브라질, 러시아 다 세미나를 누가 해줘요? 회사가. 우리 하는 건 뭐예요? 우리 하는 일. 어차피 쓸 생필품 써보고 진짜 이 회사에서 애터미라는 회사는 하루 종일 그 이야기만 하잖아요. 좋은 데 쌉니다. 좋은 데 쌉니다. 좋은 데 쌉니다. 좋은 데 쌉니다. 뭐 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15년 동안 그 이야기만 했어요. 좋은 데 싸요. 좋은 데 싸요. 이야기만 했다니까 15년 동안. 그러고 지금 연간 10억씩 받아요. 근데 이게 뻥이었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그래 안 그래요? 사실이니까 애터미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석권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K열풍이 불고 있는데 K 응? 팝, K드라마, K뮤직, K푸드 뭐 모든 게 다 K죠? 이제 뭐가 있냐면 K네트워크야. 진짜라니까요? 제가 가보면 회에 나가서 강의해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 설명을 하잖아요. 믿지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이런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설마 이렇게 될까? 이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런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란 거예요. 애템이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요? 제품이 디파트먼트이기 때문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업은 타이밍인데 지금 이제 막 성장기 초입이 들어왔어. 성장기에 이제 도입 단계를 떠나서 100%가 됐다면 이제 2% 지났어. 왜요? 우리의 1차 목표가 얼마예요? 회사 전체 매출 목표가 100조. 근데 이제 2조 하고 있죠? 이제 2조 하고 있어. 자, 100조를 하면은 1조 하면은 소비자가 우리에게 수당을 얼마 풀어줘요? 3,500억. 2조 하면은 7,000억. 지금 약 2조 한 5천억 가량 하니까 그럼 8, 9천억, 9천억을 소비자하고 날아가죠. 우리하고 날아간단 말이에요. 다른 회사들은 대기업하고 있는 마트들은 소비자하고 날아가죠. 소비자 돈 주머니에서 자기들 걷어가요. 오늘 날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쓰는 생필품인데 돈 좋고 싸면 돈 안 줘도 쓰겠는데 맞아요? 틀려요? 돈 안 줘도 쓰겠죠? 근데 돈까지 주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주잖아요, 지금. 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써보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써보면 되잖아요. 써봤는데 안 좋으면은 쳐다보지도 마시고 쓰던 것도 반품하시면 되고, 써봤는데 좋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도 내가 써봤는데 좋고 싸면은 내가 속이는 사람도 좋고 쌀까 안 좋을까? 당연히 내가 속이는 사람도 좋고 싸겠죠. 그거란 말이죠. 그거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 세계에 안 나가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한국 밤인데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은 낮입니다. 자고 있어도 뭐가 나와요? 매출이라. 어떤 사람은 독일에서 샴푸 사고, 어떤 사람은 영국에서 앱솔루트 사고, 어떤 사람은 브라질에서 선크림 사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해모임 사. 제 얼굴 보고 사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제 얼굴 몰라요. 왜 살까요? 좋으니까. 자기가 이익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애터미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업인 거예요. 제 별명이 뭐예요? 이풍당당이래요. 왜 이풍당당이냐면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도 아니잖아요. 애터미 일이 피해를 끼치고 있는 일이 아니죠? 반대로 이익을 권하는 일이죠? 이익을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쓰는 생필품. 기존에 내가 다녔던 마트보다 애터미 마트로 체인지하면은 소비자에게 좋으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싸니까 삶에 도움이 되는 이익을 권하는 일인데. 부끄러운 일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모르니까 나에게 이 사실 모르니까 나에게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냐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다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처음부터 와 하여튼 그런 좋은 회사가 있어 이랬어요 아니면 실눈 뜨고 봤어요? 실눈 뜨고 보셨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그랬죠? 다 그랬어. 예, 다단계니까. 근데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이 진실을 알려나가는 노력 요 정도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는 월 1억을 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해는 뭘로 바뀐다? 이해로 바뀌는 거예요. 오해는 뭘로 바뀌어요? 이해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했어요. 몰라서 그들이 나한테 가진 눈 뜨고 보고 뒤에서 수군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계속 애터미의 진실을 알려간 거예요. 그런다고 제가 알린다고 10명한테 이야기하면 10명이 다 예스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아셨어요? 10명이 다 예스해야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10명 중에 한 명만 예스하면 끝나는 사업이야. 사업을 한 줄 더 높아. 이해가세요? 초창기는 10명한테 이야기하면 10명이 다 노야. 20명한테 다 노야. 30명이 다 노야. 그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쳤어요. 자, 지금은 이제 성장기 초입의 단계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애터미 사업을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거의 없다기보다도 애터미를 아는 사람이 많아요.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제대로 알지는 못해. 어느 정도 알고 있냐면요. 어? 애터미 다단계 회사인데 제품이 괜찮네? 야, 제품은 괜찮더라, 야. 근데 다단계야. 이렇게 알고 있죠? 이렇게 알고 있어. 근데 다단계야. 그러니까 애터미의 진실과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한 분 한 분 깨우쳐 가면 돼. 이제 사회적인 증거도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좋았어. 그러면 과거에 했던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 초창기 했던 분들은. 혐오율 30% 갖고 했던 분들은 성공, 사업을 성공 못했냐는 이야기예요. 한 명도 성공 못한 게 아니고 태반이다 성공했죠. 혐오율 30%에 30%에 지금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약 18년 전에 18년 전에 지금 합병 가치하고 지금 합병 가치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나는 그분들이 존경스러워. 혐오율 30%하고 어떻게 했을까? 그때 한 일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그분들이 훨씬 어려운 환경이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땅 좋고 헤엄치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근데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자, 진실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의 가치를 정확히 알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지 지금 여기 잘 모르니까 안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밖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안다고는 하지만은 애터미 알아 나 해봤어 들어봤어 써봤어 이런 사람은 애터미를 아직 정확히 모르는 거죠? 애터미 수박 그닥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수박만 겉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구유모란 말이 있어, 구유모.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기. 애터미는 코끼리를, 눈뜬 사람은 코끼리를 제대로 보잖아요, 그 길을. 근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코가 끼들 안 하더라. 어떤 사람은 꼬리 만진 사람은 애터미 꼬리가 이렇게, 코끼리는 이러더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격이라고요. 이해하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은 진짜 좋은 타이밍이 오셨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제 중요합니다. 농장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농장의 법칙하고. 자. 우리가 잘 심고, 잘 심는 거죠? 맞아요? 잘 가꾸고,
잘 심어야 되죠. 막 던져놓으면 안 되잖아요. 심었다고 저절로 자라지 않죠? 잘 가꿔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겁니다. 농장의 법칙이.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터미는 잘 심는다는 건 뭐냐? 뭐예요? 잘 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종자씨가 필요하죠? 뭘 심을 것인가? 종자씨가 필요합니다. 애터미의 종자씨는 뭐예요? 뭐? 제품.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먼저 제 가족들에게 강매를 시켰습니다. 애터미는 강매를 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뭐 강매하니까 웃으면 안 돼요. 지난달에 우리 이도고 임페리얼이 중국 가서 강의를 하셨는데 지난달 중국 가신 분 뭐라고 쓰셨어요? 강매 없이는 이도구도 없다. 무슨 말인지 하세요? 강매 없이는 이도구가 없다. 왜? 저는 그랬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애터미를 설명할 시간이 많지 않아. 설명해봐야 믿지를 않아. 어차피 다단계인데. 다단계 제품? 뻔한데. 쓰려고는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세종당. 사탕이, 뭐, 세종당 탄 것도 없고, 사이전 증거가 전혀 없어. 그 때문에, 남이 거 썼어요. 저를 팔았어요. 저를.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설명할 시간 없잖아요. 가족은 어떻게 했냐? 친가 쪽 사촌이네. 아버지 형제가 구남매니까 얼마나 많아 사촌들. 내가 장손이에요 거기에. 그 다음에 애가집도 가족이잖아요. 사촌이네. 처가집 사촌이네. 명단 작성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였다면 난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내 가족들에게 이익이라고 애터미로 바꿨으면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러분 왜 안 오죠? 딸한테 막 설명해야 되고 처제한테 막 사정해야 이렇게 됩니까? 처제 나 이거 시작했어. 사촌 동생한테 누나야 동생아 나 이거 시작했어. 개시해라. 개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 오빠 좀만 빨리 오지. 홈쇼핑에 잔뜩 사놨대. 그럼 깨갱하지 마. 아, 안 돼. 어떻게 했어요? 야 이놈아 화장품 없는 집 어딨냐. 맞아요? 틀려요? 여성분도 화장품 없는 집 있어요? 다 화장품 있잖아. 애터미 아니더라도. 내가 시작했으니까. 개시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개시. 그만큼 자신감을 가져야 돼. 왜? 쓰는 순간,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오해를 받아. 아, 오빠가 화장품 잔뜩 사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부담 주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냐고. 맞아요, 틀려요. 근데 부담을 줘도 돼. 그 정도 부담은 결국은 부담이 아니란 걸 알게 되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런 자신도 없어요? 부담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있으면 그 친구한테 내 여동생한테 좀 있으면 여기 열심히 이러면 수당도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잘 심고 잘 심는 건 제품이에요. 애터미가 애터미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무기는 뭐냐면 제품이에요. 제품 때문에 애터미 사업하는 거예요. 마케팅 때문에 어떤 걸 한다는데 매출이 없는 마케팅 플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제품이 없는 매출이 없는 마케팅 플랜은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먼저 제품이 좋고 싸야지 반드시 생필품이어야지.
자발적인 재구매와 자발적 소개가 일어나야지. 그래야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그 매출에 의해서 수당을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매출이 없는 수당 플랜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전달하되 대부분 한두 가지급만 전달하고 있죠? 맞아요? 막 10개, 20가지 전달해요? 처음에 한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잘 심 때 처음에는 저는 강매를 했어요. 저 같은 케이스는 마을 주변이 좋으신 분들은 말만 갖고 해도 돼. 나는 마을 주변이 없어. 마을 주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제품으로 강매를 시키면서 남이 꼈어. 서버가 안 좋은 이야기에 이렇게 했다면. 그리고 가꾼 다음 뭐예요? 올바른 사용법.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해 줘야겠죠? 맞아요? 올바른 사용법. 왜 그러냐? 사용법을 안내해 주는 건 핑계야. 물론 대부분 사용, 여자들이 제가 화장품 뭐 여동생한테 파는데 제가 올바른 사용법 가르쳐 준다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용법을 가르쳐 줘야 되죠. 자,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는 뭐냐. 제품을 매개체로,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그 사람하고 소통을 하는 거야. 소통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친하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친하게 되는 게, 가까워지게 하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잘 심고 잘 가꾸는 거예요. 자. 한 알의 씨앗이 우리 조 있죠? 조. 조 하나를 심어놓으면 수천 개가 열리겠죠? 그래 안 그래요? 한 알의 볍씨가 수백 개의 볍씨를 만들어내듯이 이 한 사람 이 잘 가꾸고 이분을 통해서 뭘 했냐? 소개를 받는 거예요. 소개를 받는 거예요. 누구? 이분의 인맥을 소개받는 거지. 이분의 언니, 동생, 딸, 며느리, 친구를. 내 인맥을 통해서, 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을 내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꾸는 거.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냐면 제품 쓰라고 던져만나, 몇 개만 나. 제가 물어보면 가끔 그럽니다. 그분 제품 쓰고 계세요? 뭐 쓰고 계세요? 영양크림 쓰고 있는데요, 그래. 우리 제품 영양크림 밖에 없어요? 근데 아예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크림 하나 갖다 주라고 한다고 전화가 왔다고. 어? 돈 남는 것도 없는데. 초창기 그랬다니까. 나는 어쩐지 아세요? 택배로 보내라고 해도 일부러 찾아가. 왜 찾아가? 이야기하려고. 제품 쓰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품을 쓰므로 해서 그분의 인명을 찾아내서 계속 내 소비자 그룹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 제품 효능 이야기, 저 이야기 막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실성도 보여주고 그럼 그분이 어쩔까? 아,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템도 늘려가는 거예요. 아이템. 맞아요? 아이템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소개받는 거예요. 잘 가꿔서 사람을 소개받는 거. 우리 사업 핵심이 뭐냐면 심는 것도 중요한데 잘 가꾸는 게 가장 중요해. 이게 후속관리라는 거예요. 후속관리. 거기에서 똑같은 나처럼 생각을 갖고 있는 사업자를 발굴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맥을 통해서. 이해가요? 이거를 꾸준하게 반복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이 사업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확신. 어떤 확신? 좋고 싸면은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애터미의 그동안의 성공자들 보시면은 대부분 다 거의 다
정상적인 신용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용 상태가. 왜? 사업하다가 다 힘들었던 분들. 네? 신용 다 망가지고. 또 다단계를 좀 많이 해봤던 분들. 주변에서 인맥도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님, 김현숙 임페리얼님, 그게 김영락 크라운 마스터님. 다단계를 20몇 개 했다고 하더라고. 너 들으셨죠? 혼자 되신 분 있잖아요. 혼자 되시고 젖소 키우다가 이렇게 되신 분. 그러니까 아예 신용도 망가지고 하도 다단계만 하고 다니까 그분들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그분들이 다 성공했네요. 그분들이 다 성공하셨어. 자, 에테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죠? 모든 것은 회사가 디자인, 엔진, 시트, 에어컨 뭐 다 자동차 회사가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키만 던져줍니다. 맞아요? 우린 키를 돈 주고 그 키를 삽니다. 내가 굳이 자동차를 다 만들어서 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회장님이 말씀했죠? 턴, 키를 돌린다. 턴키 베이스. 모든 것을 다 회사가 해줬단 말이에요. 좋은 제품, 싸게, 세미나 다 해줬단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은 잘 심고, 잘 가꾸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일이에요.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이에요. 심지도 않고 거둘 수는 없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가꿀 수는 없는 겁니다. 심었다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잘 심고 잘 가꿨을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소득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품 쓰시기 전에 다른서 마트 다니면서 일반 제품 쓰셨습니다. 애터미 오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란 걸 여러분들이 다 아셨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 가치와 비전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시간 속에서 지금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애터미를 안 오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처럼 애터미로 올까 안 올까? 올까요 안 올까요? 이 오겠다는 확신이 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되는 사업이잖아요. 확신이 들면 이게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 밑으로 와야 돼. 그게 안 그래요. 중요한 건 여러분 밑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자, 이건 될 수밖에, 이래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애터미는 이제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는 규정 안에 일반적인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유통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소비만 했습니다. 할인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맞아요? 편의점, 그 다음에 백화점, 홈쇼핑 이런 데서 우리는 소비를 했습니다. 맞죠? 우리는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애터미가 없으면 아직도 이곳에서 계속 종속된 대기업에게 종속된 소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내 소득이 창출되지가 않습니다. 맞습니까?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마트가 싸냐, 롯데마트가 싸냐, 홈플러스가 싸냐 이것만 따지고 다녀. 이마트 가다가도 롯데마트가 10원 싸게 파다면은 가던 차도 롯데마트로 돌려갔어. 맞아요? 틀려요? 이러면서 나는 오늘 또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10원 싸게 산 대로 갔다고. 자, 내 소비는 지출로만 끝났습니다. 내 소비가 뭘로 됐어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만 했습니다. 소비는 지출로 끝났습니다. 누구의 돈이 들어갔어요? 이들 대기업에게 저들을 위한 소비 생활을 했습니다.
내 소변에 이들만 돈 벌어갔죠?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호갱이라고 그래요. 호갱. 이들에 대한 소비. 이들에 대한 소비. 이들이 짜는 틀에서 선택의 권한이 없어. 어디가 10원 싼가 이것만 찾아다녔어. 맞죠? 방법이 없다니까요. 애터미가 없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감사하게도 애터미가 생겼어요. 제가 요즘에 제가 아침마다 먹는 아침 대신 먹는 슬림바디하고 세이크 우리 세이크하고 프로틴하고 거기에 견과. 근데 견과가 품절되었어. 아 그리고 그 세이크 그 만들 회사가 엘츠를 봐요. 그 회사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단종시켰다겠어. 그 다시 나왔죠? 단종시켰다 해서 내가 고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아침 어떻게 먹냐. 그래가지고 급하니까 견과를 우리 노안국장한테 야 어디 견과 좀 사봐라. 아자머리에 사왔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견과 먹다가.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있을 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이제 걱정이 태산이야. 다시 견과 나왔다니까 얼마나 내가 만세를 부른 줄 알아? 예, 무슨 이야기냐면은 있을 때는 그죠? 모르는데 없으면 당연히 생각해요. 자, 애터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애터미가 없으면은 소비도 소비지만은 지금 요즘에 무엇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희망을 가졌겠냐고. 부자라는 생각을 해보겠냐고요. 안 그런가요? 그러잖아요. 항상 그래 안 그래. 우리 평생 살아왔거든요. 자영업자들 식당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평생을 살아왔어. 자영업에서 식당에 가고 부자 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차라만 간식 먹고는 살아. 근데 대부분이 망해. 인건비도 안 나와. 직장생활? 그죠? 직장생활에서 부자 되는 거 불가하고 삼성도 구조조정 들어간 거 알고 계신가요? 대기업들이 다 구조조정 들어가고 있어. 도대체 그런다고 우리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직장 다녀서 우리를 부양하지도 못해. 그죠? 직업도 앞길이 깝깝해. 그나마 우리 때는 직장생활도 해봤어요. 우리 시절은 공무원 안 나겠잖아요. 왜 공무원 안 하려고 했냐. 공무원이 봉급이 가장 박봉이야. 예, 우리는 고도 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뭘든 해도 잘 됐던 시절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 서로 올려고 난리죠. 왜?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터미가 없으면 소비도 이들이 종속된 소비를 해야 되고 이들 전 호구노릇 해야 되고 내 주머니는 계속 나가기만 하고 무엇을 해서 부자란 꿈을 꿔보겠냐고. 무엇을 해서 우리 노예 풍요로운 삶을 살고 무엇을 해서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풍요로운 삶을 살겠냐고. 엄단생신 생각도 못해볼 거잖아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근데 애터미가 있단 말이에요. 애터미가 누구나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애터미가 생겼단 말이에요. 뭘로? 너무 단순해. 어차피 쓰는 생필품으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세상에 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익을 주는 소개하는 일을 하면 부자가 된대. 잘 생각해봐요. 나 이 생각할 때마다 기가 막히는 거야.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 만든가? 그런 생각 들어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얼마나 소중하냐고. 여기에 있던 소비를 우리는 이쪽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애터미 소비자 세상으로. 맞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 오게 하려면은 여기 간 것보다 이쪽이 이익이 맞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이익, 소비자 이익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이익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현재 회원 멤버십이 300만, 글로벌 멤버십이 한 1600만,
300만이 지금 현재 회원 가입돼 있어요. 이 300만, 1600만이 바보가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글로벌은 제품이 좋기 때문에 선진국도 통하고 싸기 때문에 몽골, 캄보디아 이런 그죠? 약간 조금 소원하게 사는 나라도 애터미 성공자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좋고 싸기 때문에 시장 캐파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이익이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이동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돈은 나를 위한 현명한 소비생활하자. 이들을 위한 호구도 그만하고 나를 위한 현명한 소비생활하자. 맞아요? 네. 소비자 계몽운동으로 받은 돈이에요. 소비자 계몽운동. 소비자 계몽운동. 각자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언니야 애터미가 더 좋고 싸. 친구야 애터미가 더 좋고 싸. 동생아 애터미가 더 좋고 싸. 이게 소비자 계몽운동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 찌들고 다니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소비자 계몽운동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맞아요?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계속 확산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게 돼야 됐습니다. 됐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능력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이거는 능력이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 결과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 어떻게 하냐. 제2의 스폰서님들이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이 네 분이나 계셔요. 초등학교만 분이 네 분이 계셔. 제가 알기로는 다 국졸이셔. 국졸. 초등학교. 그러십니다. 뭐 신용이 다 안 좋으셨어. 힘들게 사셨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나온 네 분 중에 세 분이 저하고 똑같은 이걸 차고 다녀요. 차고. 근데 저는 그분들하고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버스 기사님. 버스 기사님은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그럼 70대 중반이신데 저하고 똑같아. 핀이. 얼마나 대단해요. 왜? 그분들 밑에 저 같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다 그분 걸로 인정을 해줘. 그분들 걸로. 버스 기사님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인정해 줘. 버스 기사님이 나를 소개했지만은 그 사람이 소개했는 그 사람만 인정받는 게 아니고 그분이 소개했고 그분을 또 소개했고 그 밑에 또 소개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인정해 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이런 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또 세 분의 스폰서님이 우리는 거지 삼청사예요 이렇게 다니신 분이 계셨어. 아니 그분들이 진짜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는 거지 삼청사입니다 하고 다니셨다니까. 거지 삼청사 그 세 분이 두 분은 연봉 2억 이상 연봉 2억 이상이에요. 노예클럽 한 분도 곧 연봉 2억이 다 돼.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것을 입증한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게 애터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그분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안 그래요? 단지 무슨 차이냐?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간절함. 그분들은 오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려 사는 이것저것 늘어진 거예요. 죽으려 사는. 초등학교 나온 두 분. 한 분은 엊그저께 김영락 우리 크라운 마스터 강동에 그죠? 60평대 아파트 산신다고 하잖아. 벤츠 S클래스 몰고 다니고. 저거 가끔 골프 나온다 해요. 또 한 분은 펜트하우스 사셔. 그분들은 누적 소득이 100억이 넘을 거예요. 누적 소득이 얼마가 넘어요? 100억이.
누적 소득이 100억이 넘는다니까요. 초등학교 나왔는데. 본인의 능력이 아니고 애터미를 했기 때문에, 애터미를 간절히 자꾸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일만 계속 소개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자, 제가 우리가 벌어간 돈, 누가 벌어갔던 돈이에요? 그 과거에? 이분들이 벌어갔던 돈인 거예요, 이분들이. 이분, 그래서 하늘이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너무 사기처럼 피해줘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서 소비했던 걸, 그동안 여기에 소비했던 이분들이 벌어갔던 돈이잖아요. 소비자가 현명한 소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 온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현명한 소비 생활 하자, 나를 위한 현명한 소비. 맞아요? 내 소비가 뭘로 바뀌었어요? 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득이 아니라 큰 자본이 됐습니다, 이제. 맞아요? 자, 이제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상 일반 유통을 상대로 이긴 회사가 유일한 회사예요. 일반 유통을 상대로 이긴 회사. 맞아요? 이마트 때보다 여기 한번 여기보다 백화점보다 품질이 좋은데 가격은 할인마트 상대로 경쟁을 하잖아요. 애터미 치고 있는 모든 제품은 할인마트보다 더 싸요, 비싸요? 싸요, 비싸요? 대답이 신청하는데. 싸요, 비싸요? 나만 생각한가? 그러잖아요. 똑같은 제품이면. 할인마트에서 2,000원 팔고 있는 것은 우리는 1,200원에 치솟이야, 치솟. 라면 할인마트보다 한 봉지당 150원에서 200원 싸. 한양주도 한 뭉치당 3,4천원 싸. 건지도 싸, 고추장도 싸, 국산인데. 이런 말할 것 없지, 뭐든지 다. 그러면은, 애터미의 장범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럼 돈 안 줘도 쓰겠죠? 네. 근데 돈까지 줘. 어마어마한 돈을. 이게 우리 이익이란 말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터미 사업은. 단순하게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만.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이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애터미는 다단계에서 뭘로 바뀌었냐면은 플랫폼 비즈니스로 바뀌었어요. 요즘 시대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죠? 플랫폼 비즈니스. 자, 대표적인 알리바바, 아마존, 쿠팡 등등을 우리는 이커머스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제가 하나도 안 팔고 제가 필요한 것만 사서 쓰겠죠. 근데 하루에 몇 억의 매출이 떠요. 하루에. 그리고 제가 연간 10억 원 정도의 소득을 벌어가요. 자, 기존에 우버. 우버는 자동차 하나도 없이 소비자와 택시 교통수단을 연결해주고 에어비앤비는 방 하나 없이 소비자와 그죠? 방을 연결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회사와 소비자를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한 사람만 아니라 제가 소개한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개된 모든 사람을 연결한 사람을 다 저한테도 인정해줘. 오히려 더 좋죠? 이렇게 개념을 정립하시란 말이에요. 자, 알리바바, 아마존, 쿠팡은 롯데마트 갔다 이마트 홈플러스 갔다 여기도 떴다방 뜨내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애터미는 소득을 창출하는 충성된 소비자야. 그리고 모여서 막 떠들고 있어. 현재 1500만 명이 모여서 떠들고 있어. 애터미가 싸이라 봐, 애터미가 싸이라 봐. 지금 그러고 있죠? 떴다방이 이길까 뜨내기가 이길까 모여서 충성 소비자가 이길까? 시간 속에서 1억 명 되는 것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1억 명 되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에서. 맞죠? 네. 1억 명이 모였다 해봐요. 그럼 전 세계에 제조 서비스 하는 회사들은 애터미에다가 납품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하고 싶어서 안 다르겠죠. 1억 명이 모였으면 보험회사가 제일 먼저 찾아올 것 같아. 여기 보험 오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 자동차 회사도 찾아올 것 같아. 이해가세요? 네.
우리는 한의 사회에서 몰빵해져요. 일사일품목을 원축을 해. 아자머니 뭐냐면은 일반 내셔널 브랜드 제품을 다 파는 곳이에요. 삼성 텔레비전을 굳이 애터미 텔레비전으로 팔 필요 없잖아요. 내셔널 브랜드 그대로 여기서 쿠팡에서 팔고 있는 걸 다 판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은 어떻게 되냐? 네이버 최저가 기준. 네이버 최저가 기준 젊은 사람들 뭔 말인지 아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조금 풀어드리면은 하여튼 제일 싼 것을 보장한다. 즉 최하 같거나 싸. 최하 같거나. 그러면 AS는 그 회사에서 해줘. 이해 가시죠? 근데 카터도 뭐가 있어요? 포인트, PB, 수당이 있어요. 수당. 잘 생각해봐요. 우리 이길 가는 거거든요. 진짜는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현장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멤버십 키우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면 기준이 그거죠. 자동차 들어옵니다. 보험회사 많습니다. 우리 1억 명이 있는데 어떻게 조건 줄 건데. 예를 들면 보험회사 대리점 사장들이 있죠. 보험회사 대리점 사장 가기로 주는 거야. 우리를. 근데 1억 명의 멤버십 파워가 있죠. 멤버십 파워가 무서운 거야. 수당 얼마 줄 건데. 멤버십 파워를 이야기하면 조금 설명해야 돼요. 자, 고등어가 있어요. 고등어. 바다 마을이라고 소비자가 있고 애텀이 있습니다. 이 소비자가 바다 마을에서 직접 사. 직거래로. 직접 사면은 5만 원이야. 근데 애텀이를 통해서 사. 33,800원.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직접 사면 싸잖아요. 싸야 되잖아요. 여기 5만 원인데 애터미를 통해서 사.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는 나 혼자야. 근데 여기는 국내 회원 300만이 공동 구매해.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멤버십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애터미 제품 쓰는 순간 그동안에 300만의 멤버십 파워를 내가 그대로 파워를 공유해. 맞아요? 이게 무서운 거 이게. 300만의 멤버십 파워를 공유한다니까. 그러니까 회원 가입해서 쓰라 하면 나 안 해 안 해. 바보죠? 300만, 이 300만을 만들기 위해서 초창기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고생해 왔겠냐고. 자, 마찬가지예요. 이게 멤버십 파워인 거예요. 그래서 1억 명이 되면은 300만 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5억, 10억 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자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제품은 애터미 아자머니 다 들어와요. 지금 자동차 보험 들어와 있죠, 일부? 네. 커피숍도 당연히 들어오죠. 피자집, 치킨집, 미용실, 옷가게, 뭐, 여행사, 부동산, 그죠? 도서 다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우리 이 길 가는 거예요, 이 길. 취업하고 취절하고 그런 일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명 잘 심고 잘 가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결과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사업은 타이밍이라고 몇 번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운이 좋아요. 진짜 운이 좋아. 제가 15년 됐잖아요. 엄동설랑 말이 안 통했어. 진짜로. 여러분 축복받은 분이에요. 자, 상식선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단지 지금은 이런 사실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만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가 있어.
자, 정보는 뭐라고 그래요? 곧 돈이라고 합니다. 정보는 뭐예요? 돈. 정보는 돈이란 말 들어보셨죠? 자, 정보란 뭐냐? 당신들은 대부분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게 정보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은 모르는데 여러분은 알고 있어. 그건 정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 있어. 그건 상식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은 뭐가 돼요? 상식. 상식 선생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니까 조금 힘들 수 있어. 이건 선도 정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곧 정보니까.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멤버십 그룹을 키워나가다 보면은 이제는 본물 터지듯이 오는 티핑 포인트가 생겨. 아, 애태미가 진짜네. 애태미가 하면 이익이다. 애태미는 싸고 줬다. 애태미가 하면 많은 부자가 나온다. 이런 때가 올까 안 올까? 그때 하면 쉽겠죠? 그때 하면 쉬울까요? 하려고 해도 없어 사람이 이제. 다 다른 데 가 있어. 왜 가세요? 그때는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의 구물 사이즈를 키우세요. 내 구물 사이즈를 어떻게 키우느냐?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자, 티핑 포인트란 말은 거대한 뚝이 있습니다. 1km의 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수만 톤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km의 뚝이 물이 수만 톤의 물이 빠져나가기는 1km의 뚝이 다 무너져야 빠지는 건 아니죠? 맞아요? 지금은 처음에는 우리 스폰서들이 했을 때는 바늘기만큼 떨어졌어. 그러니까 물이 똑똑똑 떨어졌어. 지금 이제 몇 cm 정도 커졌냐면은 18년 됐으니까 18cm 정도 커졌어. 그러니까 물 떨어진 속도가 좀 많아. 그 나이도 1km야. 좀 있으면 이제 거대한 뚝이 1m가 무너진다고 해봐요. 1m 무너진 날 올까 안 올까? 그러겠죠? 그러면은 순식간에 그 수백 톤의 수만 톤의 물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티핑 포인트야. 이게 상식화되는 시절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 오기 전에 지금 계속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1년에 1조씩 내고 100년이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1년에 1조씩 내고 100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 5조가 10조가 되고 10조가 되고 20조가 되고 20조가 40조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거 오기 전에 여러분만이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곧 돈, 애터미 정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활용해야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쓰는 생활필수품 모든 것은 애터미로 모든 길은 노마로 아니라 모든 제품은 애터미를 통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매출이 팍 올라올 겁니다. 그래요. 저 뉴질랜드에 사는 누가 요트를 샀어. 북경에 있는 가족들이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회식을 했어. 어디 북경 오리집에 가서. 그것도 다 PB로 뜨는 거예요. 아셨어요? 커피 스타벅스 커피를 먹는데 스마트폰을 사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 매출은 그리고 와서 매장에 보여주기만 하고 커피는 받기만 하면 돼. 매출은 애터미에 넣는데 커피는 애터미에 넣는데 수당으로 커피는 스타벅스 받아 먹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정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FM대로 정말 내가 써본 제품 잘 소비자 구축하는 거예요. 소비자 구축을 통해서 어떤 일이냐? 이 사업을 알아먹는 사람 찾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애터미 사업 다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이 자리에 초대된 사람 정말 축하드리고 또 애터미 사업의 BJ 머리에 들어와가지고 애터미 BJ 들렸어. 그러면 여러분은 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안 들리니까. 내가
애태미 사람이 들고 보이는 것은 내가 축복받는 사람, 부자로 살 운명.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15년 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난 호텔에 때려쳐가서 이거 하는데 도대체 못 알아먹는 거예요. 나처럼 다 알아먹으면 대한민국 망해버려요. 호텔 때려쳐가는데 누가 식당 오고 누가 공무원 오고 누가 군인 오고 있겠냐고요. 예, 다 애템 해버리지. 그러면 대한민국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 내 머리는 누가 볶아주냐고. 그 맛있는 통닭은 내가 튀겨 먹어야 되잖아. 통닭이 다 없어져버리고. 누가 통닭집 하겠냐고. 자, 그러니까 통닭집 할 사람 하고 식당 할 사람 해야 돼. 대신 그들은 애터미 제품 쓰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이 사업의 가치를 알아먹는 사람을 찾는 게임이야. 다 애터미 사업하는 거야. 다 쓸 수는 있어요. 애터미 제품 시간 속에 다 쓰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근데 애터미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 뭘 갖고? 제품 갖고.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품 내가 말한 사람마다 다 사업을 시키려니까 힘들어 이게. 이게 힘든 거라 힘든 거라. 이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힘들다고 제가 안 한다고 나 이 사람 힘들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지마에 붙인 내마에 붙인 진주 조개 참는 방법. 회장님 그렇게 명언을 아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습니다. 애터미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도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 사례와 비유를 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애터미는 절대 어려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FM대로 제대로 소비자 구축하면서 성실하게 애터미 하루하루 애터미 모든 걸 애터미 우선순위로 해놓은 사업이 쉽습니다. 예. 그럼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재밌습니다. 맞아요? 근데 입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은 내가 애터미 사업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안 나와요. 결과가 안 나오면 힘듭니다. 맞아요? 자, 지금부터 자, 올 연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직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두 달 안에 뭘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애터미 사업 딱 하자마자 첫 직급이 다이아몬드 마스터였어. 지금도 다이아몬드 마스터 깜을 차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 무슨 말 아세요? 자, 그렇습니다. 두 달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애터미 우선순위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올 연말 안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반드시 내년 연말에는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최소한 중국 같은 데는 무조건 5천땡 나오는 거고 한국은 최하 4,500은 내년 연말에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내년은 내후년에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2, 3년에는 연봉 4억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했을 때 내가 얼마나 집중 몰입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예, 이상 마칩니다.